SK그룹이 청년 기업가 육성을 위해서 5년 동안 1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관련 내용이 있네요. 네,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 전날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에서 이 카이스트 사회적 기업 MBA 2기 육성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을 했는데요. 그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 SK그룹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약 95억 원을 지원했던 것을 감안을 하면은 이 청년 기업가 양성에만 총 220억 원을 지원하는 셈인데요. 이 지원금은 이제 사회적 기업가 MBA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장학금과 또 해외 연수, 연구 지원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시장에 전해지는 여러 가지 관련 소식들 살펴봤습니다. 보도팀 박민규 기자였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